더 잘하지. 뭘 이쯤한 걸 가지고. 얘들아, 5회 결승 경기 해야겠는데 빨리 훈련하자. 응? 아이고. 응? 뭐, 뭐, 왜 그래? 아이고, 배야. 아니, 야, 좀 왜 저래? 명수야! 아니, 아프니? 아랫배가 맞고요, 아이고. 명수야, 빨리 병원에 가야지. 자, 응. 내 등에 빨리 깨워. 내가 업을 야, 깨워볼 수 있니? 내가 찼다가 못 업을 줄. 안 되겠어, 내 등에 업혀. 이야, 야단났다, 야. 결승 경기 하는데, 이야, 정말. 명수가 없으면 탄데. 아프지요? 대장염이에요. 나쁜 균이 배에 들어갔어요. 에? 나쁜 균이 내 배에요? 그럼 어떡하나요? 오후 3시에 당장 경기해야겠는데. 아이고, 이거 조금도 꺼요. 어떡하긴. 빨리 약을 먹고 고쳐야지요, 뭐. 자, 약이에요. 두 알씩 6시간 간격으로 꼭 먹어야 해요. 이 약을 먹으면 인천 나올 수 있습니까? 그럼요. 이제 그 약이 배에 들어가 나쁜 균과 싸워요. 예? 나쁜 균과 싸운다고? 아니, 그럼. 걱정할 건 없어요. 의사가 지시한 대로 약을 꼭 먹어야 병을 고칠 수 있어요. 알겠어요? 예. 이제 그 약이 배에 들어가 나쁜 균과 싸워요. 병사들 모였! 예! 병사들! 지금 우리 항생제 약병사들이 차지한 것은 명세의 뱃속 여기 위 아니요. 그리고 나쁜 병균놈들은 여기 대장 안을 차지하고 독성물총으로 사정없이 파괴하고 있어. 때문에 우리의 임무는 나쁜 병균놈들을 질책시키는 것이요. 가만, 이 울락병이 왜 안 보이? 아, 저기! 아니? 그런데 왜 늦었어? 저... 제 몸이 가볍다 보니 다른 병사들보다 좀 늦어 떨어졌습니다. 병 성적이 떨어졌대. 몸이 그렇게 작아가지고 꽤 싸워낼까? 걱정 마십시오. 저도 당당한 약병사입니다. 제법인데. 연락병, 우리 부대의 전투 임무를 알고 있는가? 예, 대답하겠습니다. 우리 부대의 전투 임무는 명수의 배아픔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. 좋소. 대열에 들어서시오. 알았습니다. 우리가 여기서 싸울 수 있는 시간은 6시간밖에 안 돼요. 반대로 나쁜 병균놈들은 분열 번식해서 그 수가 대단히 많소. 하지만 걱정할 건 없어. 명수가 6시간 간격으로 계속 새 약병사들을 보내줄 테니까. 새 약병사들의 임무는 질색되었던 족들을 섬유라는 것이오. 그래야 명수의 병을 거쳐줄 수 있어. 알겠어? 알았습니다! 응? 시간이 고파. 출발! 야! 여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곳이다. 마음껏 먹고 즐기자면 당신들은 병을 파괴하라! 독성물총을 쏴라, 쏴! 독성물총을 쏘자! 독성물총 사격! 연락해, 이 우측이 위험하니 빨리 가서 그쪽 병균놈들을 완전히 섬멸하라고 하시오. 알았습니다! 에이, 야!
죽여라 이 난쟁이 약병사야. 우리 동자. 야! 6시간만 기다리면 탄약이 떨어진다. 제가 가면서 시간을 꾸려. 시간을. 알겠습니다. 일격 앞으로. 제가 가라. 제가. 이젠 안 아프다. 경기에 참가할 수 있게 됐구나. 야,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나? 빨리 가야지. 어, 이거 덜로 익었네. 이거 신발을 신고. 바지. 이거 내가 바지를 안 입고. 님이 6시간 간격으로 먹으라고 했지? 약을 떠먹어야 하나? 이젠 다 나았는데 뭐 안 먹어도 돼. 명수가 왜 안 올까? 글쎄. 아까 만났대는데 다 났다고 하면서 인차 오겠다고 했어. 얘들아! 저기 한다! 얘들아! 명수! 다 났니? 다 났어. 아, 글쎄 딱 한 번 먹었는데 다 낫구나. 한 번 먹으니까 낫다고. 어. 그런데 선생님은 괜히 약을 많이 주면서. 자, 빨리 가자. 응. 잠시 후 해바라기 풍광 해기룡팀의 오마 추구 선수들이 입장하겠습니다. 아, 저 파란색 운동복 파란색. 누구? 너희들 뭐르니? 문지기 명수로 소문난 저에. 해기룡팀의 문지기 명수. 맞아. 야, 명수 뻘 잡는 거이 기딱 차. 아마 이번에도 한 걸도 먹지 않을 거야. 헷자. 어디든 다 잘했다. 응? 야, 이거 탄약이 다 떨어졌구나 이거. 야, 6시간이 폭 지났는데 명수가 어떻게 된 거야? 야, 탄약이 떨어졌어. 정말. 야, 저놈들이 탄약이 다 떨어졌다. 야, 이제 마음 놓고 번식하라. 하나가 열, 열이 배, 백이 차! 응? 저렇게 많이? 은식 부대 돌격 앞으로! 이젠 저놈들이 다 죽은구나 갔다. 마음 놓고 대장 벽을 파괴하라! 아이고, 아이고 배야. 이거 다 났댔는데 왜 또 아프냐. 아이고, 아이고 아프다. 아이고. 야, 약이 집에 있는데 이거 야단났구나. 어, 명시야. 새 약병사들을 빨리 보내라. 빨리. 내 기어이 네 놈들을. 야, 약병 유문아.
야, 이제 끝장이로구나. 양병 사람들이 또 들어왔구나. 야, 연락병, 정신 차려. 연락병, 새 약병사들이 왔어. 이 새 약병사들이요? 명수가 약병사들을 보냈어. 이야, 이젠 됐구만요. 났니? 아프지 않니? 응, 다 나았어. 아프지 않아. 그래? 보세요, 명수 학생. 약을 제 시간에 꼭꼭 먹어야 병을 고칠 수 있답니다. 선생님, 약을 한 번 먹고 다 나았댔는데 왜 또 아팠을까요? 항생제 약은 몸 안에 들어가 여섯 내지 여덟 시간밖에 나쁜 균과 싸울 수 없답니다. 그런데 나쁜 균들은 분열 번식하면서 오래 살기 때문에 며칠 동안 시간이 맞춰서 연속 먹어야 병을 완전히 거칠 수 있어요. 예, 그런 걸 난 알았어요. 그리고 일단 병에 걸리게 되면 꼭 의사가 지시한 대로 해야 돼요. 그래야 튼튼한 몸으로 큰 일을 할 수 있어요. 알았습니다. 선생님, 안녕히 계십시오. 잘들 가세요. 예. 어린 동무들, 약을 제 시간에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젠 알겠죠? 나처럼. 우리들의 몸이 튼튼해질 때 헌금 더 활짝 피어나지요.